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있을지 시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가지는 프리스티지 경영전략 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STS 코리아 송가람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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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반종민 소장님부터 어떤 종목 지금 보고 계십니까? 종가까지. 네, 오늘 좀 핫 이슈였던 로블록스 관련된 부분들에 봤을 때는 M게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9월 이용자가 급증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같이 반사이익 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보다는 사실 M게임이 그 프린세스 메이커 VR과 뭐 VR 카지노 등의 다수의 VR 게임을 좀 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에도 같이 좀 연계성을 계속 개발 중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M게임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오늘 좀 윗꼬리를 크게 달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내일장에 좀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좀 비중을 작게 가져가시면서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M게임, 게임 관련 종목을 하나 또 살펴보고 계시고 이번에는 송가람 전문가님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하이브를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요? 이 하이브 같은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 바로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바로 그 SM과 관련된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대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재에서는 바닥권을 다지면서 수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이 입대를 하겠다. 이제 가장 연장자인 진부터 입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소식 같은 경우에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악재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악재가 해소되면서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하이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R이 다른 경쟁사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23.6배로서 경쟁사 대비 10%에서 20%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요인, 방탄소년단의 저평가 요인이었던 군대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지켜볼 만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 지금 관심을 가져보실 시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 이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가고 있는 하이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 공시 때문에 또 이슈가 됐던 하이브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반 소장님께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좀 윗꼬리를 단 종목인데요. 이것도 KG 케미칼입니다. 네네. 사실 이 KG 케미칼이 화학업체인데 무슨 이슈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금일 독일 요소수 대란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KG 케미칼이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중국의 요소수를 수입해서 중류수를 섞어 만드는 곳이 바로 KG 케미칼이 또 같이 영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한 추가적으로 KG 케미칼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단순히 독일 요소수 관련된 대란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네. 2차 전지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